처음 뵙겠습니다. 모순이에요? 안 돼! 안녕하세요. 한번 모여봐 지금의 MC 병찬. 다시 돌아온 호순입니다. 뭐야 왜 왜죠 왜? 왜 이렇게 싫어해요? 내가 여기 안방만 있는데 어딜 가? 멘트 너무 물리잖아. 오늘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과 이렇게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비스가 1월부터 반도체 관련 식구들이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우리 반도체 식구들을 모비스에게도 그리고 외부분들에게도 소개하는 자리로 네. 이렇게 신입생 MT 컨셉으로 조금 꾸며봤습니다. 새로운 분들 보기 전에 일단 이사를 왔다고 하시니까 뭔가 새로운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거 미리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시죠!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비스 자체도 반도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지만 네. 사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현대모비스 반도체라고 하면 아직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신입생 MT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정말 멋진 공간에서 두 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빈손으로 올 수 없 있잖아요. 혹시 뭐 준비된 거?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네. 집들이 공간에 여러분 일 술술 잘 풀리라고 이렇게 휴즈를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네.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하시는 일 술술 풀리시길 네.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어떻게 하는 거야? 3공간에 대한 장점? 한마디씩만 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환경이 되게 좋아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사무실 자체가 되게 쾌적하고요. 새 건물이다. 아, 그쵸. 일단 위치를 빼먹을 수가 없죠. 아, 어디죠? 여기. 정말 역 출구에서 네. 엘리베이터 시간 고려하더라도 제 자리에 앉는 데까지 1분이면 충분하고요. 가지고 아, 있죠. 1분은 좀 넘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집들이도 가고 하면 와인 한 병이나 이렇게 샴페인 주잖아요. 네. 한 모금 하면 또 술 아니야. 근데 그 딸 줄 알아? 아이고 맨날 소주만 먹다가 이거 딸라니까 지금 병찬님 그냥 그래. 드리자 그래 전문가가 네.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갑니다 진짜 맞았어 와와 야. 거의 반은 버렸다고 봐야 돼 좀 흘려야 되는군요 소주도 첫 잔 버리듯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후수님 차량용 반도체 아세요? 일단 그 반도체도 잘 모를 뿐더러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 저보다 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걸 일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반도체는 좀 쉽게 저희가 흔히들 전기적 스위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류를 껐다, 켰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도와주는. 저 알고 있습니다. 반만 도체. 아, 정확하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도체일 때는 전류를 흘려주고 네. 부도체일 때는 전류를 차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적 스위치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는 뭐가 다르냐. 일단 자동차 환경에 맞게 좀 더 그 자동차의 진동, 소음, 그리고 온도 많은 그 가혹한 환경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동차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차량용 반도체는 뭐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걸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는 에스프레소다? 우리 에스프레소가 사실은 이 핵심이 돼서 네. 에스프레소에 어떤 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라떼가 되기도 하고 카푸치노가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네.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도 거기에 역할에 맞춰서 모든 기능들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스프레소라고. 너무 좋은 비유였어요. 좀 멋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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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자동차 시대는 각종 제품의 연결이 중요한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차량용 반도체가 가지고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만드는 반도체와 내가 만드는 반도체는 또 뭐가 다를까요? 일단 반도체적으로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업무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희 하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루틴한 일을 하더라고요. 되게 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가지만 좀 지겹다? 실제로 저희 모비스로 이직하시는 운전자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반도체 설계 섹터의 반도체는 이렇게 하나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되게 다양하게 반도체 모든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고 네. 그 플로우 안에서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님 어떻게 그 연구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나요? 정확하네요. 얘들아 너네 저기 가면 되게 지겹다. 1월 전까지는 이제 현대오트론이라는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이제 1월부터는 모비스 식구가 돼서 같이 근무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과 대비해서 모비스로 일하게 되니까 좀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뭐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딜 나가서도 얘기를 해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모범적인 거 말고 뻔한 거 말고 이런 거 되게 싫어. 질색이야. 질색. 우리 회사에 취직을 준비하는 얘들에게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연구원 출신인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 야 몇 없다. 그렇지 않나? 이거 솔직히 100% 공감해요. 이게 왜 또 좋은 거냐면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서 좀 힘들지만 그치 5시 퇴근하고 옆에 나가 맞습니다. 사실 책임님 6-7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 오트론 하면 뭔가 그 반도체 쪽으로 전문가 막 석박사도 뽑고 사람 가려 뽑고 되게 작지만 탄탄한 조직이었잖아요. 약간 아쉬운 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랬었죠. 그 6-7년 전에는 사람을 가려 뽑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 가려 뽑는 대상에 이제 뽑혔고요. 나 이 정도다. 난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한 사람이다. 네. 그 당시 친구들이 되게 막 부러워하셨겠어요. 굉장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다. 몸값이 비싼 분들이야 우리 회사 안에서. 같이 짤 한번 하실까요? 부수님 샤인머스켓 먹고 싶다며? 너무 맛있어요. 나는 어떤 차에 들어간 반도체 저거 내가 넣었다 뭐 이거? 주변에 자동차들 지나다니면은 저 차 내가 한 거 들어갔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스마트하다 네. 뭐 제네시스다 뭐 제가 하고 있는 반도체가 워낙 이 고차원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미래 자동차에 적용이 될 예정이다. 아직은 없다. 미래 자동차에? 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정확합니다. 뭐 선행 쪽을 막고 계시다. 앞으로의 친환경 차량에 들어갈 반도체를 하고 거의 있다. 거의 뭐 이런 느낌 아니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저는 있어요. 난 있다. 차종으로 기아차의 니로. 니로. 네. 후에는 뭐 포터. 상용차까지요? 네. 훨씬 낫네요, 책임님보다. 미래 자동차에? 네. 난 이럴 때 사실 진짜 자부심을 느낀다. 난 내일이 이래서 좋다. 내가 코딩을 하고 내가 직접 바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성취감? 근데 그 S나 H도 자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정의 일부만 딱 못하겠구나. 네, 그러면 앞으로 좀 이 일을 지망하는 취준생들이나 지망생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도 또 있을지. 많은 회사 다 넣어봐야죠. 일단 다 넣어봐야 그렇지. 그게 맞지. 현실적이다. 그게 맞아 사실. 그렇죠. 그런데 산업의 사이클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은 일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족을 한다? 안 한다?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끝까지 안 넘어. 끝까지 안 넘어오네. 일단은 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계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께 전하는 말이니까 좀 진지하게 해야겠죠. 여지껏 너무 진지하죠. 안녕하세요. 네, 예비 모비스인 그리고 반도체인 여러분. 네. 지금은 저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굉장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자동차를 위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비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 특별한 변화 속에 그 중심에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차량용 반도체 개발 머지않아서 봅니다.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의 상업주인 줄 알았어. 상업주인 줄 알았어. 반도체 박수 안 나요?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정말 들어올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직원들, 우리 팀의 직원들한테 한 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연구원 두 명, 강민기 연구원하고 김태형 연구원을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남아 달라 잡는 거죠? 예. 꼭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한 뭐 제가 많이 부족한데 되게 많이 믿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해준 덕에 나름 지금까지 성과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쭉 계속 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으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혹시 이거 유효기간인가요? 이 영상 유효기간이? 약간 선배 칭찬하면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배님 한번 칭찬하면 가시죠. 저는 장두진 책임님, 김현우 책임님께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많이 올라올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노력하는 후배가 아니, 인사국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원래 대본에 한 분만 쓰셨던데 두 분을 잘했네. 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팀장님한테 하나. 일하는 거 말고 이제 조금 평상시에 이제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한번 좀 들어보고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일단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돼서 와이프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되게 서운하구나. 네. 되게 행복하고 애를 막 더 봐야 되니까. 나 미혼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게스트만 오면 계속 미혼인 그 버릇을 어떻게 아기 몇 살이에요, 몇 살? 지금 10개월 됐어요. 한창 힘들 때야. 네, 그러면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활동적인 외부 활동을 즐겨 하는 편인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좀 많은 제약이 있어서 집에서 많이 보내는 편이고 덕분에 저희 반도체가 이뤄낸 그런 첨단 기기들, 전자제품들 많이 즐겨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 협회장님 같은. 자꾸 반도체가 일상생활에도 반도체. 오늘 주제가 반도체 아닌가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따라서 뭐 퀴즈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큰 자기 할게, 작은 자기예요. 뭐 퀴즈? 예스! 그러면 여기서 뽑아서 저희가 퀴즈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게 있어? 여기서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강렬한 모비스의 레드로 하겠습니다. 최상위 난이도로 저희가 현대 모비스의 창립 기념일은 몇월 며칠? 대본에 있는 대로 하세요. 7월 1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1일. 그렇다면 저희 현대 모비스가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과연 몇 주년을 맞이했는지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40주년, 2번 42주년, 3번 43주년, 4번 44주년, 5번 45주년. 야. 아니 이거는 진짜 모비스에 대한 그 애사심이 없다면 결코 모를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카메라 욕심이 있으셔. 쪼는 맛이 있어. 쪼는 맛이 있어.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44주년. 자, 4번 44주년 정답입니다. 골라보세요. 저는 골라보겠습니다. 욕심이 많네. 두 개 가져가려고. 블랙 문제 내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그릴 전체를 조명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 모비스만의 기술은? 자, 1번 라이팅 그릴, 2번 칼라링 그릴, 3번 컨버터 그릴, 4번 반도체 그릴. 저는 1번 라이팅 그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칼라링 그릴 아니야? 뭐야? 아니 최근에 칼라 나오는 것도 개발했잖아요. 그건 난 편집해줘. 네, 1번 라이팅 그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책임님 그리고 연구원님 거에 선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내 이거 아니야? 컨블러.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오늘 한복음 촬영 어땠는지 소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모비스 한 가족이 된 저희 섹터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부해. 진부해. 너무 진부해요. 사랑하고. 이거잖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조직이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짧게나마 저희 섹터도 소개를 드리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되게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반도체 설계 섹터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모비스뿐만 아니라 그룹사의 자동차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반도체라는 시장이 점점 가지는 매력도나 규모 자체가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모비스가 반도체 시장 잡아먹는 그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봐 지금 한복은! 고생하셨습니다. 원샷이야 원샷! 네.